안녕하세요. 님냠TV의 주한입니다. 이번 요리는 요리가 아니라 어떤 식재료를 하나 다뤄볼 거예요. 요리에 몇 번이나 썼었죠. 매콤하면서 이런 육개장이라던가 순두부찌개에 많이 쓰는 향미기름이죠. 바로 고추기름입니다. 고추기름, 고추의 색, 맛, 그리고 향을 기름에 우려낸 그런 향미기름의 한 종류입니다. 한식에서는 매우 친숙한 기름이에요. 그냥 육개장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라던가 그 밖에 매콤한 요리 많이 쓰는데요. 보통 매운 음식 만들 때 고춧가루라던가 청양고추 다진 거를 많이 쓰죠. 뭐 솔직히 가장 쉽게 매운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고요. 근데 청양고추 다진 거 같으면 먹었을 때 날고추 특유의 풍내하고 먹었을 때 혀끝에 남는 끝맛이 좀 아려요. 이걸 싫어하셔가지고 전국 청양고추를 싫어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아니면은 고춧가루. 근데 고춧가루도 먹은 다음에 뒷맛이 좀 텁텁하죠. 왜냐면은 가루 상태의 고추가 그냥 들어갔으니까 먹었을 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근데 고추기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딱 중요 포인트, 즉 캡사이신의 매운맛하고 그 색소 성분만 딱 우리는 거기 때문에 색도 잘 나고 먹었을 때 깔끔한 매운맛이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추기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건 재료인데요. 그냥 고추기름이야 고추가 들어가죠. 자, 고춧가루. 집에서 얻는 태양초 고춧가루고요. 대파. 이게 왜 들어가느냐 하면요. 그냥 고추기름에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고추향만 나겠죠. 그래서 좀 복합적인 향을 위해서 대파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른 고추. 고춧가루 같은 거는 생각으로 맵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추 같은 경우는 당분이 많거든요. 매운맛도 있지만 당분이 있는데 이런 마른 고추, 특히 동남아시아라던가 사천 쪽에 있는 마른 고추는 매운맛이 강해요. 그래서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이거 써줄 거예요. 그리고 히든 재료. 예, 이거는 화자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자오. 화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산초라고 하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산초. 추어탕이 많이 넣어서 먹죠. 이거를 조금 넣어서 약간 향에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춧가루가 기름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름을 많이 벗는데도 막상 해보면 얼마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면보에 넣어가지고 짜면 얘기 달라지긴 한데 그냥 처음부터 기름을 넉넉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고추기름 만들 때 보통 고춧가루를 처음부터 넣고 볶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파하고 화자오, 자, 마른 고추. 자, 이렇게 볶으면은 기름에 대파하고 고추의 매운맛 그리고 화조의 향긋한 그런 향이 배어들거든요. 아, 참고로 화조가 없으면 넣지 마세요. 굳이 찾아가지고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고추를 볶고 있는데요. 튀기다 보면 이렇게 색이 나요. 좀 진한 색이 나거든요. 이때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자, 불을 최대한 올리고 고춧가루. 후잇. 고추기름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또 향을 맡아가지고 약간 구수한 냄새, 구수한 냄새 날 때까지 가열해주시면 돼요. 자, 불을 줄여서 은근하게 좀 끓여주다가 다시 불을 올려주세요. 예, 다 됐어요. 이제 뽑은 고추기름은 이렇게 체에 받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뽑은 고추기름은 이렇게 체에 받쳐주거든요. 기름이 빠질 때까지 좀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일단은 다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름이 다 내려앉은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자, 이제 고추기름이 다 완성됐어요.
딱 보시면은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 색이 좀안 나는데 조금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루비색 같은 그런 색깔이 나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붉은색 루비라던가 아니면은 붉은색 수정? 빨간 수정이 있긴 하나? 아무튼 간에 셀로판지, 빨간색 셀로판지를 딱 보는 듯한 이런 색 빛깔이 나요. 참고로 고추기름은 슈퍼에서 팔기도 하는데요. 좀 맛이 없죠? 왜냐면은 고춧가루 태우지 않기 위해서 약간만 볶기 때문에 그냥 색은 빨간데 고추기름의 그 고추 특유의 고소한 향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볶아서 나는 구수한 향.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고추기름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단 집에서 만든 고추기름은 뭐라고 해야 되나, 후처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밀봉해 놓고 외부와의 공기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포장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산화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에 넣고 좀 어둡고 서늘한 곳,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데다가 넣으시고 쓰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만두 반죽, 그러니까 만두 피 반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